홈팀의 열띤 응원도 경희대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. 최부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특별한 소감보다도 연대는 뭐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기는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게임처럼 이렇게 시소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역전 당하고 다시 추격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상당한 좀 여유가 생겼어요. 이기는 시합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좀 도망가는, 벌어지는 이런 농구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이기는 게임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뭐 기분이 뭐 좋죠. 또 오늘 뭐 연대를 상대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국체육대 또 어렵게 해서 이겼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박경상이를 역시 이제 박스앤드원 수비해가지고 상당히 그 효과를 봤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이기는 게임을 하긴 했지만 사실 2쿼터까지 연세대의 기세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. 하프타임 때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선수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? 이제 저는 처음도 그랬고요. 전반전 끝나고 들어가서 우리가 연대를 많이 이기고 도망갈 수는 없다. 그래도 그 최고의 현재로서는 최고의 팀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5점 미만 또 많으면 17점 정도에서만 그 뒤진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 정도 스코어만 유지해가지고 가면은 4쿼터에 가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으니까 더 이상 10점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게만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알겠습니다. 이제 매직 넘버 2, 이제 2승만 더하면 정규리그 우승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앞으로 경기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뭐 항상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이제 대학 경희대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저희한테 도전을 하니까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더 힘들 지금 현재 힘들고 있어요. 또 농구인들이 다 얘기가 뭐 몇 승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대답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 몇 승보다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5게임이 남아있거든요. 5게임을 오늘 연대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경희대의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최부영 감독 만나봤습니다.